안녕하세요, 유랑기타입니다. 이번 시간은 분수코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분수코드는 악보 같은 거 보다 보면 이런 코드네임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게 바로 분수코드입니다. 쉽게 루트를 다르게 쓰는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. 이 분수코드는 크게 사마음을 구성음으로 하는 분수코드랑 세븐음 혹은 텐션음을 가지고 만드는 분수코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C코드가 도미솔이라는 거 들어보셨죠? 그 도미솔의 루트가 도잖아요. 그 루트를 미솔도 이런 식으로 바꾸거나 혹은 솔도미 이런 식으로 자리 바꿈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분수코드가 되는 거죠. 이때 우리가 얘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미가 루트가 됐다라고 하면 C on 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. 솔이 루트가 됐다라고 하면 C on G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. 이때 분모는 음을 얘기하고 분자는 코드를 얘기합니다. 이 분수 코드를 쓰는 이유는 루트, 그러니까 코드 진행에선 베이스라 그러죠. 그 베이스의 진행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행하거나 혹은 상행하거나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익숙한 그 캐논이란 노래 있죠. 그 캐논의 코드 진행을 한번 쳐보면 여기서 이제 베이스가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널뛰는 상태가 되는 건데 이거를 분수 코드로 바꿔버리면 베이스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. 이렇게 이제 베이스가 이렇게 하강을 했죠. 부드럽게 뭔가 코드 진행이 좀 더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가요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럼 이 분수 코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. 분수 코드도 역시 케이지드 시스템을 이용할 겁니다. 이 케이지드 시스템은 기타에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혹시 이 케이지드 시스템을 모르신다면 제 채널에도 좀 언급한 영상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그걸 보고 오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. 먼저 C 시스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C 코드는 이렇게 잡죠?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자리 바꿈이 된 미솔도를 찾아볼 텐데 여기서는 6번 줄을 이용할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C on E 코드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C on G 코드는 미, 파, 솔, 여기 솔이 있죠? 이 솔을 베이스로 두고 치면 이게 바로 C on G 코드가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럼 C, C on E, 그리고 F 이런 코드 진행을 한번 쳐보죠. 그 다음에 A-7, C on G, F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. 뭔가 코드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얘도 역시 아까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동만 하면 어떤 다른 코드 진행의 분수 코드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. 그래서 만약에 D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D, D on F sharp 그리고 G의 코드 진행을 한번 쳐볼게요. D, D on F sharp, G, B-7, D on A, G. 네, 여기서 이제 D on F샵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 이제 뭐 손이 작거나 엄지로 루트를 못 누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발을 해서 칠 수 있지만 스트로크를 할 수는 없다라는 단점이 있죠. 손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D on F샵을 잡을 수가 있어요. 여기 4번 줄을 개방현으로 쓰는 거죠. 어차피 이 4번 줄의 레는 D 코드의 구성음이 되니까요. 얘를 만약에 이동한다라고 하면 E on G 샵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아마 손이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. 나는 손이 커서 여유 있다라고 하면 아까 했던 D on F 샵을 이렇게 이동해서
이온 G샵을 잡을 수가 있어요. 둘 다 스트로크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키의 코드 진행도 가능하겠죠? E, 이온 G샵, A 아니면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? 아까 얘기했던 C샵 마이너스 7 이온 B 그 다음에 A 이렇게 코드 진행을 부드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. 계속 이동하면 다른 코드들의 분수 코드들도 다 찾을 수가 있겠죠? 대신 이 지판의 개이름을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 A 시스템에서 한번 찾아보죠. A 코드가 이렇게 되죠. 여기서 첫 번째 자리 바꿈이 된 A 온 C샵을 찾게 되면 라, 시, 도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. 아마 A 온 C샵 같은 경우는 악보에서도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. 어떻게 잡는지 몰라서 앞에 그냥 A 코드만 잡는 경우 많이 있으셨죠. 저도 처음에 그랬었는데 분수 코드를 알게 돼서부터는 분수 코드를 주로 잡게 됐습니다. 그래서 A on C 샵 그 다음에 A on E 이렇게 포지션이 나오겠네요. A, A on C 샵, A on E. 그럼 역시 얘도 이동을 하면 B, B on D 샵, B on F 샵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네요. 그리고 뭐 C, C on E, C on G 이렇게도 찾을 수가 있고요. 얘도 아까 코드 진행을 만약 한다고 하면 C, C on E, F, A 마이너, C on G, F, C 이렇게 또 분수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. 그 다음에 G 시스템에서 한번 찾아보죠. G 시스템은 G 코드에서 찾을 건데 먼저 G 코드 이렇게 잡고 G on B 첫 번째 자리 바꿈이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 바꿈 G on D. 근데 막상 이거 쳐보면은 방금 전에 했던 A 시스템과 중복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. 특히 G on B 같은 경우 여기서 우리가 A로 이동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A on C 샵 이렇게 잡았었잖아요. 여기다가 1번 줄에 있는 라를 추가만 한 거기 때문에 그 모양이 중복이 돼서 아마 그 기억하시는데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. 만약에 G 시스템에서 A로 이동한다라고 하면 A, A on C 샵, 그 다음에 A on E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네요. 그죠? 마지막 거가 조금 새끼손가락으로 눌러야 돼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또 치다 보면 금방 소리가 나게 될 겁니다. A on E 얘도 역시 코드 진행을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한다라고 하면 C가 여기 있으니까 C, C on E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A 마이너 C on G 그 다음 F 네, 좀 이쪽으로 오니까 뭔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결국엔 폼을 이동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. 그 다음에 네 번째 E 시스템에서 한번 찾아보죠. E 코드. E 코드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해요. E 온 G샵 같은 경우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. E, E 온 G샵. 그 다음에 E 온 B. 여기서 E on G샵만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. 기타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제 이동을 만약에 하게 되면 G를 잡는다 라고 하면 이렇게 잡을 수 있죠. 여기서는 아까 했던 그 E 시스템의 첫 번째 자리 바꿈을 쓸 수가 없어요. 이게 손이 모자르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잡죠. G on B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G on D G G on B, G on D 아시겠죠? 여유 있으시면 얘를 1, 2번 줄 다 눌러서 G on D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얘도 역시 C로 가면 C on E,
시온 G. 그럼 아까 했던 코드 진행을 쓴다고 하면 C, 시온 E, F. 그다음에 A 마이너 시온 G, F. A 마이너 같은 경우는 여기 4번 줄 루트로 잡았어요. 사실 이 4번 줄 루트가 이 A 마이너의 4번 줄서부터 친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. 네, 또 이렇게 이 시스템에서 분수 코드를 찾아봤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D 시스템에서 분수 코드를 찾을 건데요. D 시스템에서 분수 코드까지 찾게 되면 거의 뭐 대부분 다 찾았다고 보시면 돼요. 아마 연주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. 다만 그 코드를 잡는 게 어려운 거죠. 그건 연습밖에 없으니까 그냥 꾸준히 소리가 잘 날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럼 D 시스템의 분수 코드를 한번 찾아보죠. D 코드는 이렇게 되죠.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자리 바꿈이 된 D on F sharp. 근데 요 폼이 아까 우리 C 시스템에서 했던 이 폼하고 되게 비슷해요. 다만 루트가 6번 줄이 아닌 4번 줄이 됐다라는 거.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. 그럼 D, D on F sharp, D on A. 자, 여기서 D 시스템은 그 루트가 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쓰기에는 뭔가 좀 그 코드의 사운드가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통 뭐 다른 악기들이 좀 있거나 하는 경우에서 내가 좀 높은 음들 위주로 연주해야지 라는 상황에서 쓰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어쨌든 D 시스템의 D, D on F sharp, D on A. 그럼 얘도 이동하게 되면 E. E는 이렇게 잡는데 이것조차도 제가 KGD 시스템에서 얘기한 것처럼 잘 쓰지 않는 이 코드죠. E on G sharp. 하지만 E on G sharp은 잡기 편하니까 자주 사용할 수 있겠네요. 그 다음에 E on B. 음이 3개밖에 안 돼서 또 이거는 잘 쓰지 않을 것 같아요. 또 이동하다 보면 이쪽에서 C, C on E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여기 너무 멀잖아요.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그죠? C on E. 결국 C 코드를 4번 줄서부터 친 거라고 또 보시면 되기 때문에 코드를 찾다 보면 아, 이 코드가 이 코드구나 라는 중복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서 하든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C on E, 그 다음에 C on G 같은 경우 이렇게 칠 텐데 이건 음이 또 3개밖에 안 되고 하니까 많이 쓰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아까 했던 코드 진행을 연습하는 게 좋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죠. C, C on E, F, 그 다음에 A 마이너, C on G, F. 네,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. 그럼 지금의 또 코드 진행들은 조금 단순했으니까 예시곡을 하나 정해서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예시곡으로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의 OST인 곽진원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의 앞부분을 가지고 연습을 해볼 텐데요. 그 쉬운 버전과 원곡 버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악보와 함께 천천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.
네, 이렇게 오늘 분수 코드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. 이제는 분수 코드를 배웠으니까 앞에 있는 코드만 치는 게 아니라 분수 코드 전체 다 치는 걸 하시면 되겠죠. 다만 이게 운지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연습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. 한번 연습 많이 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.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